종일 가을비가 전국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인 내일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만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치는 것은 아니고요. 월요일인 모레 새벽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은 모레 오후까지, 영동지방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에 최고 80mm, 경남 해안 20에서 60,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절기 입동인 내일은 예년보다 또 오늘보다 덜 쌀쌀합니다. 서울 12도, 대전 13도, 전주 15도, 대구 14도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비교적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14도, 대전 17도, 전주 19도, 대구 17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수능 한파도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